아침 지금 몇 시지? 7시부터 저희 언포기븐 뮤비 첫 장면을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엄청 무거워. 피어러스 때도 제가 첫 번째였던 것 같은데. 그쵸? 네, 엘리베이터에서 촬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엑스트라 분들과 함께 촬영했는데 엄청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서 엄청 큰 풍성한 드레스를 입고 진짜 좀 엄청 불편한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래도 잘 촬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액션! 아유, 올라갔다. 까딱까딱 올라갔다. 눈을 닫으면 자꾸 올라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Okay, 이 비하인드를 꼭 보셔야 돼. 정말 쉽게 촬영된 장면이 아닙니다. What happened in time? 내 스타일로 living living living. The 방식 got you one up. 최고로 고가의 고가의 치마였는데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이지면 난 villain, I'm not the Cinderella type of a girl. Unforgiven, yes I'm bleeding. 힘없이 늦어야만 했던. 제가 오늘 첫 번째 신으로 저희 Unforgiven 뮤비 촬영 시작을 했는데 아주 시작을 멋지게 끊은 것 같아서 앞으로의 남은 촬영이 아주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오케이. 빨리 어떻게 나올지 너무 보고 싶고 우리 남은 멤버들도 화이팅! 이따 군무 촬영도 화이팅! 이따 봐요! 이렇게 툭 칠 때 약간 툭 쳐도 그냥 터프나네요. 네, 이번 제가 레퍼트에서 참 빌지면서 찬서가 바뀌는 촬영을 했는데 이번에 키스라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참 어려운 촬영이었는데 신현미 재면은 빌런 때 딱 맞춰서 어깨를 부딪히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합이 중요해서 좀 몇 번 연습도 하면서 해봤는데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게 맞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오케이야? 너무 좋은데? 이거 쓸게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Unforgiven 뮤직비디오 촬영이 시작했는데 군무 촬영이 많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뮤직비디오 하이라이트 단지 군무 씬을 찍습니다. 올블랙 차기예요. 이런 가죽 바지도 입었답니다. 이런 딱 붙는 바지를 입고 춤추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부터 Unforgiven 뮤직비디오 촬영이 시작하는데요. 이제 아침부터 윤진이랑 저하는 개인 촬영 하고 싶고 이제 단체 군무 촬영을 시작합니다. 근데 뭔가 안티니 때는 뭔가 확신이 있었거든요. 뮤비 찍을 때. 근데 Unforgiven은 되게 어려운 파트가 너무 많아서 확신이 없어요. 좋지만 잘할 거지만 좀 걱정이 된다는 점. 화이팅! 와, 처음으로 보여드렸는데 사람이 엄청 많다. 아직 맞추라고. 나이스 피포! 처음이에요. 이거 여기로 한번 맞춰야겠다. 보면서 살짝 타임으로 맞춰줄게. I'm a villain, I'm forgiven.
아니었는데 비란이 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도 웃었다가 이렇게 비란처럼 해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역시 이거 제 눈이 들어왔어요. 스탠바이 갈게요. 네. 내가 이 둘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하려면. 그래서 둘이 조금만 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걸어오세요. 사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 옷 다 젖었대요. 물이라서 좀 봐주세요.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사고 줬어. 유머서 이러면은 돈이 막 날라. 오 그렇게 나. 오 귀엽게. 말이랑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전에 자켓 촬영 때 한번 타봐가지고 승마 교육도 받았고 그래서 안무도 어떤 것 같아요. 그럼 뮤직비디오 개인 싱글 기대해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오늘 운전해? 뽀뽀 기쁜. 날씨부터 정말 이 연출 대박이에요, 여러분. 진짜 피어나 레코드샵, 노슬레스처 레스토랑, 디파츠 비커리, 커피샵, 안키테드 미스라핀. 진짜 이런 걸 어떻게 다 만드셨는지. 우리 얼른 타. 요즘 애들이 떡볶이 말고 마라탕 먹는다는 그런 소문이 들어갔군. 마라탕 먹으러 가자. 데리고 갈게. 최근에 내가 한 소리 들었거든. 너 떡볶이 먹냐고 요즘. 나 떡볶이 먹어. 나 떡볶이 좋아해. 진짜 떡볶이 먹는 거 한 번 지켜봐 진짜.
아 근데 얘를 좀 고정해야 돼요. 저는 지금 한쪽 밖에 날개가 없잖아요. 뜰 때만 하고 한쪽 밖에 날개가 없는 천사인데 근데 이런 날개도 날개 없어도 괜찮다. 나는 날개는 필요 없다 이런 느낌에 때려버려. 뽑아버리는 거예요. 우선 둘 다 잡아서 몸을 지탱해야 돼가지고 아, 네. 좀 잡아야 돼요. 쓰러졌다. 드디어. 쓰러져.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쓰러졌다. 처음부터 쓰러. 쓰러졌네. 오늘 해달이 많이 먹어서 쓰러졌다. 입니다. 딸기가 생기고 있어. 느껴요. 날개. 무거움이. 부드러워요. 나의 날개. 그라우님 강아지랑 집단은 선물 들었어요. 화이팅. 멋있게 입을 한다. 뮤비 촬영 이틀째인데요. 제가 개인 촬영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가볼까요? 강아지 두 마리랑 같이 개인실을 찍었는데 제가 랩파트를 이번에 맡았는데 그래서 약간 멋있게 힙하게 찍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금방 다 찍었는데 다 예쁘게 나와가지고 역시 잘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좀 약간 급한 마음으로 왔는데 잘해서 다행이네요. 잘 나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네 강아지 분들. 그런 느낌. 포인트는요, 이 액세서리가 다 은색이죠? 여기도 이렇게 보고 이게 저희가 불을 타오면 간절 되잖아요. 간절. 그래서 저도 간절이 된다. 나는 간절 아이돌이다. 멋있게 힙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도 엄청 길게 붙였어요. 대박이죠? 제 허리까지 있어요. 엄청 길게 붙여봤는데 제가 이번에 붙임 머리 아예 빼고 중단발로 계속 촬영을 했는데 이 파트만 긴 머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포인트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근무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태국까지 왔거든요. 정말 잘 찍어야 합니다. 저 지금 이곳에 온 지 13시간 만에 촬영한다니까요. 반짝반짝. 그리고 오늘 스프레이 하나도 안 뿌린 앞머리와 이 여러 개를 대보고 결정한 주황색, 최종 선택을 받은 주황색. 새로운 머리 스타일 어때요? 그럼 화이팅! 한번 서볼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안티프레자일의 확장판 느낌? 커졌어. 약간 데님도 뭔가 그래, 데님도 화려해. 오케이. 멋있어.
응정해주세요. 멤버들 그 여기 안전하긴 한데 차 위에서 춤추는 중이 없어서 좀 무서우면서도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 너무 멋있어서 잘 찍어보겠습니다. 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언포기븐 마지막 뮤비 촬영날 입니다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저는 오늘 촬영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아 타기 싫어 진짜. 예수님이 턱턱 박혀요. 헬리콥터 봤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희 그걸로 오늘 숙소까지 가는 예정이에요. 와우 너무 더워요. 진짜 말이 안 되긴 해요. 와! 머리 때 엄청 예뻐. 머리 어. such a free coach coffee. 나중에 이런 거 찍으면 안 돼요? 우리 이런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 사건으로 헬기 빌리고 왔답니다. 저희 드라마. 유진아 잡아자. 어깨가 무겁다. 잘하고 있어. 유진아 잡아볼게요. 멋진 날. What you want? Ripping on me, get your face on the shelf. I'm turning down my good old pet, turn the body up. No, you gain and I'm when you ask. Such a freak, what you call me? Let me tell you about the seraphim. Nigga, they should have gone, nigga, they believe. 맞아. 노래 한번 틀어줘. 노래 한번 틀어볼게. 크게 크게. 여기서.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르세라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까지 쏘는 오늘 이번 뮤비 때 엄청 많은 역할을. 위로 어 지금 딱 노을이가 딱 멋있다. 어 위로 어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순간을 위해 푸시업을 요때 완전 저는 이번 뮤비 때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방금 전에는 활을 난생 처음으로 써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양궁을 정말 정말 배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데뷔 이후로 르세라핌으로 꿈을 또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됐다. 됐다. 와. 아, 저기 멘토 있어요.
얘기한 거야? 잘 맞은 거 아니야? 태국에서 처음으로 활을 써봤는데 아주 멋지게 나온 것 같아서 네, 너무 신기하고 이번 태국에서 찍는 뮤비 촬영을 마치고 오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저 있는 헬기 있잖아요. 저거 타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저의 입국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 남은 멤버들도 화이팅! 세시대로 기억들. 이거는 제가 세시대로 기억들 언포기븐 이 파트가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칼을 이렇게 열었는데 여기에 르세라핌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칼을 이렇게 뻗다가 차를 입고 이런 신인데 칼이 생각보다 무거워서 이게 약간 엄청 멋있게 이렇게 날아야 되는데 잘 안 돼서 어렵네요. 이제 Unforgiven 뮤비 촬영은 여기서 끝이야. 태국에서 찍는 거는 진짜 찍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제 3일 동안 다 찍었는데 더운 날씨 안에서 다 잘 나왔던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이제 은재 마지막 씬까지 파이팅! 언니는 기다리고 있을게. 파이팅! 뮤비 마지막 날의 첫 개인 씬입니다. 이걸 촬영하는 기분이 들어요. 케이크 너무 고맙다. 이번에는 제가 케이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카메라에 빡 던지는 신인데요. 제가 또 인터뷰 때 케이크 좋아한다고 했었나? 디저트? 그런 빵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하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케이크가 굉장히 무거워요. 잘 봤었는데 아주 렌즈에 정확하게 던졌거든요? 생각보다 처참하네요. 하나, 둘, 셋! 아이고! 괜찮아! 빨리 준비할게요! 하나, 둘, 카메라! 부자! 오케이! 이보세요, 이거! 와, 너무 잘 맞았다. 아, 다행이다. 아, 케이크 다 날릴까봐. 조마조마 기회가 네 번밖에 없어서 아찔했지만은 또 멋있게 성공을 해버렸을 거예요. 완성작이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제 파트에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귀여운 친구와 함께 했는데 이 친구도 깨알같이 여기에 계속 걸어서 함께 했어요. 지금 우리 왕 언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 빨리 최대한 빨리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왕 언니가 지쳤어. 지금 제 개인씬에서 또 스토리가 담겨있는데 이렇게 제가 침대 서있고 깃털이 막 날리는데 그 깃털들로 인해 생긴 상처거든요. 깃털들이 제 얼굴을 해키고 갔습니다.
오늘은 혼자지만 저희 태국에서의 뮤비 3일차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을 담당했는데요. 지금 깜깜해졌어요, 완전. 그래도 태국은 좋네요. 이렇게 태국에서 처음으로 뮤비를 찍어봤는데 또 한국에서는 안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서 너무 멋있는 것 같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미 나왔겠죠? 너무 궁금하고요. 이제 한국에서 남은 뮤비도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걸어가는 안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머리를 쓰는 것까지 포함해서 안무라서 되게 머리가 얼굴에 안 묻게 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결국 돼가지고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와이어를 쓰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 트레일러에서도 와이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연결되고 있고 거기에서 올라간 정사였는데 여기에 내려온 그런 스토리도 있어서 그래서 다 포함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가방입니다. 오늘은 백팩. 아침에 백. 나의 오늘의 가방. 안녕. 되게 무거웠어요. 이렇게 어디면서 근데 바람도 부르니까 뷰티 찍고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어려웠는데. 절대 할 수 없는 경험이죠. 재밌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후드를 쓰고 2절? 분노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저희 포인트 안무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여기 손가락만 반짝 걸렸어요. 라이브 듣게요. 너무 예뻐. 하고 이유.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 요 정도겠지? 풀어라. 눈의 힘을 이렇게인가? 애 같다. 애 같다. 네, 준비해볼게요. 다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일도 엄청 예쁘게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서는 여기에 포인트. 맞아요. 여기. 제 검지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반짝반짝 붙였어요. 예스. 안무를 많이 찍었는데. 네.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부부신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안녕. 다음 촬영 때 또 봐요.